지난 21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 산호대교 아래서 어린이의 백골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해 10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버지의 직장 동료가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며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불에 태워 유기한 뒤에도 아버지에게 매달 보육비를 받아 챙겨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특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무서워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의 어설픈 안내방송에 혼란을 겪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TBC의 보도 이후 대구시는 12년 만에 버스 안내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정말 발빠른 대처다. 이제는 버스에서 조금 졸아도 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무작위로 쏟아진 남학생들이 순식간에 줄을 맞춰 서고 한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동작이 척척 맞는 게 그럴싸하죠. 서울 동교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이 운동회를 위해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조회수가 급등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TBC 이수정입니다.